이 영상 보시면은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얘기가 저절로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블록차 직좌신에 직진하는데 2차로 차가 좌회전을 들어오면은 저거 피할 수 있는 분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어떻습니까? 피할 수 있습니까? 1차로는 직진과 좌회전이 다 가능하죠. 그래서 블록차는 직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차가 여기서 갑자기 슈우 미리 그러려면 깜빡이라도 좀 켜고 앞으로 쭉 빠져주지. 에이,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런데 이걸 요쪽 차 보험사에서 90대 10이랍니다.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블박차 보험사는 생각이 있어서 100대 0이래요. 자, 보시죠. 상대의 불법행위. 불법행위죠. 네. 과실로 일어난 거니까요. 100대 0 주장하는데요. 그런데 상대 운전자 측이 90대 10을 주장해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2차로 직진 차례서 거기서 바로 옆에서 들어오는데 어떻게 피하라는 건지 조금이라도 크게 돌았으면 방운전의 여지도 생각해 보겠지만은 거기선 좌회전을 할수 없잖아요, 이 차로에서. 물론 이게 불법 좌회전 아닙니다. 네. 아, 제가 불법 좌회전 아닙니다니까 이상하시죠? 왜냐하면요, 여기가 2차로에 좌회전 금지가 없어요. 좌회전 금지 없어서 여기서 직좌신인데 좌회전했다. 그러니까 나 신호위반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시위반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호위반도 아니고 지시위반도 아니니까 100대0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불법은 아니지만 그러나 형편없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여기서 여기가 직좌신호기 때문에 여기서는 좌회전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좌회전 금지 없다. 좌회전 금지가 없으니까 여기는 좌회전이 된다라는 생각, 그 생각. 도대체 생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니, 제가 이 운전자는 불박차를 못 보고 먼저 갈수 있다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90대 10으로 주장하는 그 보험사 직원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보험사 직원. 보험사 직원이, 상대 측 보험사 직원이 90대 10을 얘기한대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생각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